이번엔 두 분도 저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형님, 나와주세요. 자, 갑자기 왜 저를 불렀죠? 이걸 가지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모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께서는 여기가 어디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와보시죠. 잘못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왜 저기 애가 있지? 누구세요? 라고 해볼까요? 누구세요? 저 동네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예. 산책 나왔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개를 만났네? 우리 개가 이거 괜찮았겠어요? 연기 대상감이세요. 연기 대상감. 네, 우선은 자전거 옆으로 가시죠. 예. 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 개가 조금 위협적인 부분이 있어서 훈련 중이에요. 지금 저희들 강아지가 좀 강아지가 아니라 개잖아요. 개가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어서 훈련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짖을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너무 놀라지 않게 제가 줄 꽉 잡고 있겠습니다. 혹시 걔가 짖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꽉 잡고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하트 가자. 네. 하트 가자. 네, 가자. 가자. 이렇게 텐션 주면 줄수록 더 움츠릴 거거든요. 슥 당기셔야 돼요. 가자. 네. 가자. 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달려들려고 했던 행동과 대비되게 이제는 완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예뻐하고. 잘했어요. 걔가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희 얘는 뭐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나가세요. 저희 얘는 뭐 말이 없어요.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예. 하트 가자. 얘가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완전히 나와봐. 이렇게 걸어요. 소심해졌어. 한번 생각해보면 겁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짚고 달려들고 경계하는 것밖에 몰라. 제가 왜 말을 계속 하라고 하냐면 긴장감을 좀 풀어줘야 돼요?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요번에 마지막으로 저기 저 송이 데리고 나와서 할 거거든요. 울리고 나서는 첫 만남. 우선 이 친구가 다행히도 짖고 달려드는 모습은 없어요, 그죠? 가자. 그냥 보호자님은 거기서 강아지 예뻐 대주고 간식 주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호흡부터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뒤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와주세요. 가자. 이때 보호자님은 조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를 반복해 주세요. 괜찮다. 앉아. 하트 앉아. 천천히 하세요. 앉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좋아요.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엔 이만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아이, 착해. 괜찮아. 갈 수 있어. 송이, 송이, 들어. 앉아.
앉아.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했어. 송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올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시죠. 가자. 우리 보호자님께서는 한 요 정도 편에서 앉아. 앉아 한번 시켜봐 주세요. 얘한테도 도움이 될게요.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던 친구가 달려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 조금씩 극복될 수 있어요. 갑시다. 시선을 웬만하면 이 개 쪽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트 괜찮아. 그렇지.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예스. 그렇지,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가시죠. 이 정도에서 앉아 시켜주시고 우리 보호자님이 천천히 걸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알려드리면 줄을 톡 채셔야 돼요. 네, 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우리 보호자님이 뺑글 돌아서 저쪽 아이스박스까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자. 가자, 괜찮아, 가슈. 에이, 괜찮아. 괜찮아, 가슈. 에이, 괜찮아.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써네. 보호자님이 느껴지실 거예요. 얘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다시 한번 오시죠. 다시 한번 오시죠. 가자, 하트 가자. 괜찮아. 하트.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쟤는 분명히 얘가 싫을 텐데도요. 우리 아내 보호자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송이는 보호자님한테 충실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 쟤도 되게 간절한 것뿐이고요. 얘도 그냥 간절한 것뿐이에요. 되게 복잡해요, 마음이. 송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제 감성에는 송이가 다른 보호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너무 위험하고 저희도 너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송이한테 미안하지만 예뻐해주지 못하고 그랬던 거